13일입니다. 아, 세월 진짜 빨리 간다. 우리가 같이 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. 불편하죠? 아, 아니요. 그저 그래요.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이 났어요? 목이 좀 말라세요. 네. 자, 복희 언니 몇 시에 출근했어요? 한 20분 됐나? 대무씨는 몇 시에 출근이세요? 오늘은 10시까지 가면 됩니다. 대무씨. 식품회사 연구실 근무라고 했죠? 아, 네. 대무씨 거기서 뭐해요? 아니 뭐 연구하죠. 불량 식품 만들지 마세요. 아니 그 어디가 있겠습니까? 몇 시에 나가죠? 저요? 5시에요. 어제는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죠? 나 들어온 거 알았어요? 그럼요. 이젠 눈을 감아도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요건 진자시다, 요건 토끼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. 우리 집에서 개도기르나? 예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왜 늦게 들어왔는가 하고 따지는 거예요? 천만에요. 가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주인의 행동에 참견합니까? 이젠 내놓고 가정부라고 얘기하는군요.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 최초의 남자 가정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? 봉급도 못 받는 가정부.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자고 마음대로 직장에도 나가니 오히려 편하죠. 한 달쯤 같이 살았으면 아닐 과서라도 나갈 줄 알았는데. 아니죠. 이게 친척집이니 관리도 해야 하고 또 두 아가씨를 보호할 그 도덕적 책임도 있고, 예, 무엇보다도 두 분하고 같이 사니까 기분도 좋습니다.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그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 빼놓고서는. 고향이 서울입니까? 아니요. 그럼요. 어머님 뱃속. 복희 언니와 저는 서로 하는 일, 그리고 신상에 대해선 묻지 않고 살아요. 그게 편하겠죠. 아 참, 옆집 사람이 형무소 들어갔대요. 뭔 사람인데요? 트럭 운전수래요. 바람을 치어서 가족이 문제죠. 도와주세요. 돈이 필요한데, 제 입장에서. 그럼 모른 척 하시던지요. 그 전에 저희 처지하고 같아서요. 네? 저도 형무소 생활을 했거든요. 왜요? 사람을 죽였어요. 칼로 찔렀어요. 총으로 쐈어요. 깔아 뭉개세요. 오이 드실래요? 어, 깜짝 놀랐잖아요. 아니 근데 사람을 죽였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? 농업학교를 나와서 잠시 병원에 취직을 했었거든요. 농업학교를 나와서 병원에?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.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. 제 친구 형이 외무부에 취직을 했는데 불란서말 공부를 열심히 했죠. 불란서에 간다고. 그러더니 중국 대사관에 발령이 나대요.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. 왜 형무소에 갔어요? 병원장 딸이 자동차를 몰다가 동네 애를 치웠어요. 면허증도 없는데 외딸이고 이쁘고 대학 1학년이고. 그 어머니 딸이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. 은혜는 잊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. 나오면 한미천조소 독립시켜준댔어요. 어떻게 합니까? 휴매니티죠. 그래서 제가 사고를 낸 것을 했죠. 뭐 휴매니티죠. 그게 뭔데요? 글쎄 사랑이랄까. 아, 그 여학생을 사랑했군요. 아니, 그런 건 아니지만 다행히 사고를 당한 집에서 제 처지가 딱하다고 고소를 취하해줬어요. 고마운 분이죠. 한 미천 잡았어요? 그래서 당장 뛰어갔더니 그 의사 가족들이 그냥 전부 남미로 이민가고 없대요. 그래서요? 다 끝난 거죠 뭐. 운명이죠. 동정심이 많나 봐요. 그런 셈이죠. 남의 일에도 잘 나서고요. 글쎄요. 왜요?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. 중학교 다닐 때인데 여자친구 숙제 열심히 하다 내 숙제를 못해 벌을 받은 적도 있고요. 그리고요? 어떤 친구가 변소에 낙서를 했던 데인데 우린 남녀 공학이었거든요. 그래서요? 여자 변소에도 낙서가 많죠. 들어가 보세요. 미술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낙서인데 우리 반 학생 전부가 추운 겨울 운동장 한가운데서 차례차례로 돌돌돌돌 떨었죠. 범인이 안 나오면 몇 시간이고 놔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나섰죠. 왜요? 범인이에요? 아니요.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여학생들이 딱해서요. 대무 씨, 여자한테 약하죠. 여자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죠? 꼭 그런 건 아니지만. 허기야, 여자가 울면서 부탁을 할 때는 거절을 할 수가 없대요. 아마 우리 집안의 피가 다 그런 모양입니다. 아버지도 그랬고. 아버지도요? 이웃집 과부가 불쌍하다고 하더니 같이 가출하대요. 왜 그런 노래 있죠? 여자 때문에 우는 사나이. 글쎄 잘 모르겠는데. 한번 들어보실래요? 예.
복희언니 어떻게 생각해요? 글쎄요. 밤에 가끔 복희언니하고 재미있는 얘기 해요? 아이, 뭐 별로. 복희언니 외로운 분이에요. 많이 위로하세요. 아이, 어떡해요. 연애해본 적 없어? 뭐 별로. 연구실에 예쁜 여자들 많죠? 뭐 별로. 뭐 별로. 좀 이르지만 나가봐야겠습니다. 이거 좀 이거. 저도 볼 일 있어요. 나가야 돼요. 가출한 어머니가 나를 울렸네.